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 북동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흐르는 강물로 내려왔어요. 강물, 계곡물, 또랑물, 어떻게 표현해도 좋겠죠. 제가 사는 여기 이 강물에, 이 또랑물에는 가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많은 가재들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죠. 물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이렇게 물에 나와서 노는 가재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가재를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을 일으켜 보면 그 속에 가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가재를 잡아 볼 거예요. 여기 꽃들도 굉장히 예쁘게 피었어요. 이 강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꽃들을 보면 굉장히 정겹고 이렇게 산골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재를 잡아 볼게요. 근데 가재가 이렇게 물이 많아서 만약에 가재를 못 잡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기에는 가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돌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이 돌을 읽어 보면 여기에 가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천천히 이렇게 읽어 보면 가재가 있으면 여기에 퓨르렁 하고 나와요. 오! 바로 나타났어요. 자,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어디 갔지?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재 보여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가재 보이죠? 제가 가재를 붙잡아 볼게요. 바로 얘가 가재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알도 있어요. 가재. 얘가 집게는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재 밑에 보면 여기 요거 보고 패랭이라 그러나요? 요 패랭이라 그러나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알이 있어요. 요 알이 이제 부화해서 또 새끼 가재가 되겠죠. 일단은 제가 가재를 좀 여기다가 모아 볼게요. 으이짜!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제가 가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가재 보세요. 가재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돌을 한 개를 일컫는데 그 속에서 가재가 나왔어요.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일컫놨습니다.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여기에서 또 가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흙탕물이 사라지고 있네요. 여기에는 없는, 여기 나타났죠? 보이세요, 혹시? 새끼 가재예요. 보이시죠? 여기 새끼 가재 손바닥 위에. 여기서 어디서 이 녀석이 이렇게 슝 하고 나왔네요. 새끼 가재. 여기다가 또 모아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큰 가재랑 애기 가재랑 이렇게 두 마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다시 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요. 자,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어디에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나 볼까요? 으쌰. 이렇게 흙탕물이 사라지고 나면 가재가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건가? 있는 건가요? 가지인 줄 알았더니 가재가 아니네요. 예, 다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요. 또 어디에 가재가 있나 한번 가볼까요? 와, 근데 제가 참 다행이게도 첫 번째에 가재가 이렇게 쇽 나타났어요. 가재를 또 이렇게 또 위로 가서 어디에 있나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 돌에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화재가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가재는 굉장히 아주 청정한 지역에 사는 걸로 알려져 있죠. 물이 깨끗한 데만 가재가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재들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돌 한번 볼까요? 자, 이 돌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돌을 읽으면 여기에 가재가 있을까요? 살짝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일 거예요. 아, 여기 또 있네요. 제가 살짝 붙잡아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있어요. 보이죠? 보이시나요, 혹시? 예, 여기 가재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알은 없네요. 얘도 여기다가 제가 모아놓을게요. 으쌰! 여기 가재가 이렇게 있어요. 참 가재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좀 커서 없겠고 여기는 보이질 않네요. 여긴 없어요. 예, 여긴 없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 돌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으쌰.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에 얘네들 계속 이렇게 일컬어 나가면 가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야, 정말로 가재 잡는 거 재밌네요. 여기는 물살이 좀 세긴 해요. 물살이 세긴 한데 제가 이쪽 여기 있는 이 돌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가재가 있는지. 자, 하나 둘 셋. 가재가 있으면 막 떠내려가겠는데요. 안 보이나요? 가재가 어디 갔지? 여기는 없나 봐요. 물살이 너무 세서 여기는 좀 견디기가 힘든가 본데요. 자,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예, 이렇게 계속 여기를 뒤지면 가재들이 나타나요. 제 집 앞에 이렇게 흐르는 이 계곡물이 가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가끔씩 여기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가재 잡기 놀이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재는 꼭 다시 돌려 놓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으쌰. 있나요? 보이나요? 보이진 않고 있어요. 안 보이네요. 예, 가재를 제가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에서 제가 가재를 잡아봤어요. 참 재밌죠? 노란 꽃도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요. 그 강 옆에 이렇게 노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이 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해서 여름에도 발을 못 담글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장화를 신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화를 신고 들어왔어요. 장화를 신고 들어와서
물에 이렇게 다녀도 발이 젖지를 않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가재를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하고 가재 잡는 걸 잠깐 했는데요. 예, 가재가 이 녀석 봐라. 여기 튀어나왔어요. 자기가 튀어나왔어요. 어떡하죠? 여기 봐요. 밖으로 금방 튀어나갔어요. 한 마리는 튀어나가고 얘네들이 튀어나가는구나. 와, 그래서 제가 이 가재들을 그냥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보내줘야 될까요? 예,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얘네들을 보내줄게요. 예,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며시 보내주겠습니다. 예, 가재들을 보내줬습니다. 땅속으로 여기가 이제 돌 사이로, 돌틈 사이로 이제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 제가 사는 이곳은 이렇게 물이 맑고 깨끗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저는 이 자연이 이렇게 깨끗한 동네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저에게 오시고 싶으신 분,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 강에서 강물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 그리고 가재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화면 북동로 388-5고요. 제 이름은 안용현이에요. 제 전화번호는요, 010-2094-7271예요. 제가 여기에서 산촌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죠. 지금 거기가 비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셔서 농사 지으실 분이 계시면 여기 오셔서 농사 지으셔도 돼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의뢰해 주시고 제가 사는 이 북동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